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어서 오세요. 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러시나요? 아, 죄송해요, 언니. 네, 일로 오세요. 네, 네. 글쎄, 얘 처음 만날 때는 너무 뭐라 그럴까, 요염했지. 요염하고 매력 있고 뭐라 그럴까, 하여튼 관능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배우였어요. 근데 원래 얘가 이름이 옥숙이에요. 옥숙이, 허옥숙. 촌스럽다고 그래갖고, 옥수기가 촌스럽다고? 허옥수기 연복순 막 그러면서 촌스럽다고. 어. 배우 이름이 그게 뭐냐 그래서. 어. 이제 그런다고 그랬더니, 배우 이름이 강부자도 있는데. 부자는 좋죠 언니. 나는 진짜 마음 같아서 허부자로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어. 팔자가 언니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런데 나는 그 이름이 좋았어요. 허옥수기라는 이름이 참 매력 있고 좋았고, 또 얘가 이제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가면 어머니가 계셔서,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 계신 날 가서 인사드리고 어머니 만나고. 어머니가 말하자면 좀 저하고 비슷하셔요. 어머니가 풍채도 좋으시고 이렇게 덕이 넘쳐 흐르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좋아했죠. 얘보다도 어머니를 더 좋아했고, 늘 우리 옥숙이 선생님, 옥숙이 좀 잘 지도해 주세요. 옥숙이 좀 잘 봐주세요. 옥숙이 좀 이뻐해 주세요. 늘 말씀이 그러셨죠. 언니가 많이 카바를 해주셨어. 그 전에도 도망갔어. 운영궁 시절도. 그러면 언니가 또 쟤 너무 아깝다, 좀 봐주자. 그래서 이틀 기다렸다 녹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전생이 엄마였나 봐, 언니가.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절 보고 조금 뒤에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걔가 뭐가 그렇게 이뻐서 그렇게 감싸냐? 걔가 뭐가 그렇게 이뻐서 그렇게 걔를 이뻐하냐? 아니, 인간성이 좋고요. 얘가 의리가 있고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해요. 어려운 사람은 저보다, 저도 어려운데 저보다도 더 그런 사람을 참지를 못하고, 정말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고, 정이 많고, 그런 거에 내가 이뻐하죠. 함부로 자기 생활을 망치지 않고, 그래도 자존심 세우고 꿋꿋하게 나는 배우다 하고 살았으니까. 늘 저는 얘는 저를 보면 무서워할 거예요. 맨날 무섭죠. 맨날 무섭지. 언니는 맨날 야단만 치니까. 걸음 똑바로 걸어라. 비틀비틀 걷지 마라. 흔들흔들 걷지 마라. 머리 부시시하게 하지 마라. 내 앞에서는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나는 따끔하게 집에 들어가서 막 전화로 야단치죠. 굉장히 나를 싫어하는 언니예요. 싫어해요. 지금도 그래요. 언니가 무섭고, 언니 앞에서는 잘못하면 안 돼, 모든 게. 그런데 제일 또 따뜻해. 그러니까 지나 밥 먹었냐 그러면 눈물이 나와. 그리고 그러니까 언니한테 무서우면서도 소리 들고, 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소리하면 내가 막 뭐라 그래. 근데 언니한테는 꼼짝없이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근데 그 무아지경 속에서도 언니한테 또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래서 지가도 안 하고요. 얘를 아주 또 친하게 지내는 이뻐하는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선생님, 허진이가 요즘 이렇게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걸 전해줘서, 그래서 내가 쫓아갔죠. 그랬더니 방이 요만해요. 요만한 방에서 7평. 요만한 방에서 여기다 브루스타 넣고 끓여 먹고, 여기서 신 신고, 여기서 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얘가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냐면, 한 가지 얘가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가니까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어머니 관을 딱 방 안에다 놓고 혼자 앉아 있어요. 지가 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고 그런데 참여하고 장례에 참여하고 이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냐 그거예요. 그렇게 고지식해요. 고지식하고 양심적이고 그래 혼자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도 여러 사람 만나서 개 좀 한번 끌어내요. 개 좀 한번 시켜요. 아니요. 그러다가 또 누구 망하는 걸 보려고요. 누구 망하는 걸 보려고요. 작가든 연출자든. 근데 이 작가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참 이 작가가 인정이 많은 분이에요.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정이 많고 의리가 있고 무슨 연습을 둘러앉아서 하면은 연습을 하면서도 자기 작품을 이렇게 배우들이 읽고 있으면 안경 밑으로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이 많은 작가예요. 근데 너무 큰 역을 줬어요. 그냥 느닷없이 주인공의 엄마 큰 역을 줘가지고 어머 너무 인정을 했어 얘를. 그래서 첫 독해를 했는데 첫날 연습을 딱 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작가가 안 되겠어. 어머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개 굶어 안 돼 개 굶어 죽어 안 돼 안 돼 그래. 그러면 메이드라도 시켜줘 메이드라도 시켜줘. 메이드를 할까 걔가? 또 전화했지 해보고 야 너 메이드라도 해야지 해야지 언니 또 주는 한대 그래갖고 했는데 좀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오히려 그 큰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해서 힘겹게 한 것보다는 좀 가벼운 역할을 하면서도 살린 게 좋았죠. 그 역을 낳았어. 지금 생각하면. 그러나 어느 날 녹화 날이 달라요. 얘하고 저하고는. 이 집은 저쪽이고 나는 이쪽이기 때문에 녹화 날이 다른데 얘는 마포에 사는데 차가 없고 저는 청담동에 사는데 녹화 날이 다르니까 내가 녹화 날 데려다가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김 선생한테 얘기를 했죠. 제작사에다 얘기해서 허진이 나중에 돈 나올 거 해서 제 아들에도 차 한 대 사주라고 차 한 대 사주라고 그래 발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차 한 대 먼저 또 뽑아줬죠. 나중에 뭐 그 차 값은 다 이렇게 갚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계약하러 오는 날 얘가 마포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채깍채깍 올라가는데 보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더래요. 그래서 그 다리 위에서 나 여기서 세워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무슨 일이신지 참으세요 참으세요. 행여라도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인 줄 알고 무슨 일이신지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렇게 그냥 자꾸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여기서 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선 거기서 내려갖고 이 앞까지 걸어왔대요. 저 별일 아닌데. 별일 아닌 거죠. 학생 나 좀 도와요. 그래갖고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살아서 오늘날 이제는 차도요 조금 큰 차로 바꿨더라고요. 차도 바꾸고 먹고 살만 하니까 웃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람 노릇을 하는 거죠. 그때는 사람 노릇을 못 하겠더라고. 진짜 언니한테 못해. 언제나 한번 잘해볼까. 뭐 말로는 생일 이런 거 내가 언니 생일은 평생 안 잊을 거야. 그래죠. 그렇게 해놓고 맨날 한 번도 기억하는 적 없어요. 저거라고 잊지 마. 살다 보니까 언니한테 뭐 이렇게 드려도 드려도 끝이 없지만 이거 제가 이렇게 야 이건 옷을 제가 만들었어 두 개. 네가 만들었어? 예. 아유 네가 만드는 거 볼품 없어. 네가 만드는 거 볼품 없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한강 대교만 건너가려면 이렇게 보면 얘네 집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절이 있어요. 절이 있으면 거기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세요. 지나가면서 제가 거기다 이제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꼭 이렇게 삼배를 하면서 허진이 좀 잘 봐주세요. 허진이 좀 잘 봐주세요. 허진이 좀 잘 봐주세요. 그 예, 거기서 하니까 그리고 꼭 지나가죠. 한 번도 그냥 쏙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는 뭐 밥을 굶고 있겠지 울고 있겠지 그런 걱정은 안 해요.